회장님, 중앙사로 샤세프론 PP 얘기를 했는데 예. 벽사로 향해서 갈 때, 벽사로 갈 때는 보통 뭐 내추럴턴 같은 스텝을 이어가잖아요.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거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벽사로 들어가서 네. 이제 내추럴턴을 하는 방법은 네. 이 우리가 원라인이 아니고 CBMP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세 끝나는 부분이 달라야 되겠지. 사세 3 방향이 네. 다시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놔야지 CBM을 해서 CBMP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내추럴 턴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옆에 둔 상태에서 내추럴 턴을 하려니까 여성은 버리고 남자만 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네. 여성이 회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벽사 쪽으로 진행을 할 때는 네. 항상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사세를 해서 닫아주고 끝날 때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서 예. 다시 여기서 이렇게 CBMP를 예. 통해서 이렇게 내추럴 턴을 받아야 되는데 예. 남자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그냥 가던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가니까 여성이 이렇게 맞아요. 밀려가지고 맞아요. 내추럴 턴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죠? 이해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 사세가 끝날 때 네. 네. 자, 이쪽에서 보여줄까요?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사세 2 and 3에서 크로스를 시켜서 놓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CBMP로 진행을 해야 여성이 이렇게 남자를 뒤따라올 수 있는데 네. 남자분들이 크로스를 시키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먼저 뒤로 밀리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사세는 네.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네. 크로스 상태를 만든다는 거 하고 CBMP를 만들어야 되는 거 하고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네. 남자를 보면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여기 와서 크로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틀어서 놓는 거지. 내가 진행형으로. 네. 아까는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제 진행형으로 놓고 있어야지 이렇게 CBMP를 진행할 수가 있어. 남자가 이렇게. 예. 그래서 회전을 해서 내추럴 턴을 해야 되는데 네. 남자가 여기서 조금 더 뒤에서 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네. 사세 이 상태에서 바로 가서는 이렇게 CBM을 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네.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야. 여성하고. 제가 그렇죠. 중앙사로 샷세하면 그대로 진행,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벽사로 갈 때는 2&3 약간 다시, 이렇게 크로스로 만든 다시 다음에 CBM을 해서 다시 이쪽으로 내추럴 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같은 내추럴 턴이라도 스타트 때는 그걸 네. 원라인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 때는 여기서 와인드업을 통해서 진행을 계속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는 CBM을 하지 않아요. 아, 원라인일 때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와인드업을 하고 3 예비보에서 또 완을 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얘는 원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네. 벽사로 들어가는 동작은 항상 이렇게 상체 홀드에 들어가 그렇죠. 선생님 우리 예비보 해가지고 내추럴 턴을 갈 때는 그러니까 직선으로 원라인. 원라인으로 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중앙에 들어왔다가 벽사로 갈 때는 더 크로스해서 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벽사로 들어가서 내추럴 네. 턴을 하는 방법이 네. 사세를 할 수가 있고 네. 러닝 크로스를 할 수가 있어. 크로스 네. 사세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러닝 크로스나 크로스 사세는 네. 여성이 남자의 갈 길을 비켜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라인이야. 또 네. 얘는 CBMP를 하면 안 돼.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벽사로 들어갈 땐 CBMP다 그러면은 러닝 크로스를 했는데 또 CBMP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네, 선생님 갑자기 런닝 크로스 샷세가 나오니까 어려워졌는데 그럼 런닝 크로스 샷세를 제가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내추럴 턴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네네. 자, 한번 그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가볼게요.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2, 3, 1, 2, and 3, 1, and 2, 3, 1, 2. 그래서 샷세를 하든 안 하든 네. 벽사로 들어갔을 때 러닝 크로스를 했을 때는 네. CBM을 CBMP를 하지 않고 자 네. 보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러닝 크로스를 했을 때는 네. 여성을 사이드로 보내기 때문에 네. 사이드로 보냈는데 내가 나가서 또 CBM을 하면 이제 오버가 돼. 아, 근데 여기서는 예, 그 얘기였군요.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러닝 크로스를 했어, 이렇게. 그죠? 러닝 크로스를 해서 여성이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전진을 해서 여성을 이렇게 받는 동작을 해야지. 네. 사스에 할 때처럼 CBMP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 그래서 이 매니아 분들이 자꾸 다음 동작에서 좁아 네. 이쪽이 좁아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러닝 크로스를 해서 여성이 이쪽으로 비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CBM을 걸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야, 이쪽이. 아, 네. 길도 그렇죠?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벽사로 가서 내추럴 턴을 하더라도 네. 사세와 러닝 크로스는 다르다는 거죠. 러닝 크로스는 여성이 이쪽에 있으니까 나는 진행을 해서 여성을 이렇게 네, 받아야 되는 동작이라 이거를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내추럴 턴이라도 그렇죠. 러닝 크로스를 했을 때는 네. 당연히 원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사세를 했을 때는 CBMP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사세 프롬 PP에서 내추럴 턴을 갈 때는 더 크로스해서 이렇게 CBM을 사용을 하고 러닝 크로스 할 때는 이미 여성을 비켜놨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여성을 해도 된다라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런 그렇죠. 섬세한 차이가 있었군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크로스 상태, 크로즈 포지션 상태에서 러닝 크로스 샷세를 했는데 프롬나드 포지션에서도 러닝 크로스 샷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마찬가지일까요? 이제 내추럴 턴의 방법은 같은데 네. 크로스 할 때와 프롬나드 포지션 할 때 차이가 뭐냐면은